챔피언십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e스포츠 챌린저스 정규 시즌 5. 피파가 선택한 남자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피파의 재간둑이 김대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이게이트 추어 뿌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지금 날씨가 좀 더워져서 언제나 방송국엔 바람이 불잖아요. 개편바람이. 네네네. 저희가 살아남았어요. 아, 한 분이 또 개편이 됐는데 보고 싶어요. 그분도. 보고 싶죠. 정말. 네네네.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챌린저스에서 한번 다른 곳 가서 편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번에 다시 살아남으면서 저희가 또 약간 달라진 점이 이렇게 안에 스튜디오로 좀 들어왔어요. 저희가. 아, 여기가. 네. 뭔가 굉장히 전문성이 느껴지는 곳인데. 네. 제가 기존에 방송하던 그런 이제 집 안에서의 방송과는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약간 좀 카메라 다 있고. 예, 뭐. 카메라도 앞에 저 여기 앞에 계시니까 좀 무섭고. 뒤에 백도 막 풀었고. 되게 신세계입니다. 아, 네네. 사전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정말 전문 방송인이 다 된 것 같다. 네네네. 예, 이제는 뭐 굉장히 욕심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치, 저는 방송만 할게요. 다음 달에 나 또 여기서 안 나오면 나도 속상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피파온라인3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아시죠? 어떤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요? 수요일에 마이너가 또 개막을 했었는데. 아, 마이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마이너 경기를 중계를 봤는데. 네. 제가 또 아는 지인분이 몇 분 또 나가셨어요. 그래서 서준열 야쿠자, 임진홍 선수. 그래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게 중계를 하시면서 두치와 붓고 언급을 딱 또 해주시더라고요. 기억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뭐 시청자분들과 해피한 또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너에. 네. 어떻게 보면은 챌린저스에 승격된 게. 네네. 두치와 붓고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왜요? 우리 두부방에서 항상 채팅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도 마이너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많이 올려줬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몇 번 했죠. 기대해요. 매주 얘기할 테니까 내가 마이너에서. 아니, 왜냐면은 마이너에서도 보면은 뭐 상현 선수도 있고 정말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참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네네. 마이너에도 올라가고 챔피언십에도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챔피언십에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걸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챌린저스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CG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으로 향한 가장 빠른 길, 각 지역 대표 8인이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정규 시즌 5 지역 매치입니다. 저희가 총 8개 지역 대표 1대1 개인전, 경기 시간 6분, 그리고 연장 및 승부차기가 있고요. 8강, 4강은 한 경기씩만 하고요. 지역 매치는 3판 2선승으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상금이죠. 요 상금이 또 엄청납니다. 네. 또 우승하게 되면 될 경우에 일단 지역 전원에게 4천만 EP라는 또 큰 EP가 또 주어지고, 거기에 대표는 200만 원, 거기에 차기 넘버원 타이틀 매치 도전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우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받아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개인의 명예도 많은데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 전원 보상이 항상 저희가 따라가고 있어서. 그쵸, 그쵸.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만큼 오늘 8명의 선수들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챔피언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e스포츠 챌린저스, 또 오늘은 어떤 선수가 또 어떻게 또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재밌겠습니다. 오늘은 개편도 되고 저희가 이렇게 또 안에 들어온 만큼 또 특별한 시간 준비했거든요. 어떤 시간이죠? 네, 저희가 또 다섯 번째 정규 시즌 지역 매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넥슨 아레나 조추첨 현장에 나와 있는 이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는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닌데요. 저희 피파 온라인 3의 남자 한승엽 해설위원님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챔피언십 해설을 맡고 있는 한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챔피언스 챌린저스 정규 시즌 5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박수 그렇죠. 한번, 네, 박수 한번. 네, 아, 정말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피파 온라인 3 챔피언십 마이너 3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챌린저스기 때문에 전국 유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정말 핫한 리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챌린저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챌린저스 정규 시즌의 조추첨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승엽 해설위원님이 뽑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신의 손이거든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1경기의 지역대표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전라, 광주, 제주 지역이 첫 번째 단에 나왔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한번 뽑아볼까요? 경북, 대구, 울산조로 당첨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뽑아보시죠. 아, 그래요? 네. 서울 B, 서울 C조 네, 당첨됐습니다. 네, 5조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가 한번 그럴까요?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 B, 서울 C 지역도 그동안 좋은 플레이 보여줬었던 팀 지역인데, 자, 네 번째 지역은요. 과연 이건 아나운서에서는 서울 A, 인천 지역이 나왔습니다. 어, 서울 사시죠? 어, 네, 서울. 서울 사람이 또 서울을 뽑아줬네요. 자, 다음으로. 자, 이근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뽑아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경남 부산 지역이 또 순차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남았는데 제가 하나 뽑고 이근 아나운서께서 또 이제 두 개를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할까요? 자, 가겠습니다. 경기 A, 강원, 경기 B조 네,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뽑으면 이제 남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을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아마 대진표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챌린저스 지역 대진표가 완성이 돼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전의 지역은 과연 바로 경기 C 지역과 경기 D 지역이 나왔네요.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D 지역.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은 지역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 조. 마지막 남은 지역은요, 바로 이 연합입니다. 충청과 대전, 세종 지역이 마지막 대진표에 완성을 시켜줬네요. 와! 정말 이 조추첨을 언제나 할 때마다 정말 두근두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아나운서도 두근두근 되셨죠? 네. 네, 저 굉장히 설렜고 긴장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조추첨 맞춰봤고요. 네. 네, 이해가시죠? 네. 네. 저희 이제 역삼 스튜디오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해야죠.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챌린저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승혁, 이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챌린저스에서 만나요. 왔어요. 네, 네, 우리 정말 상큼하고 싱그럽고 굉장히 발랄한 우리 이건 아나운서와 그리고 네, 그냥 한승혁 해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분이군요. 저분이에요. 이희건 아나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정말 여기 모셔서 여기서 방송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게 좀 힘들겠죠? 요 정도 공간이면 사실 될 것 같긴 한데. 아, 저희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쁘신 게 클로즈업 돼서 들어가는 그 손톱마저 이뻐. 약간 당황하면서 이렇게 뽑고 있는 그 모습마저 아름다워. 너무나 이쁘신 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다음 달까지 한번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이 자리에 또 이건 아나운서가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좋네요. 하는 생각을 네네. 하면서 자, 대진표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대진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대진표 어떻게 되죠? 너무 순식간에 뽑아서 야, 이츠쿨림과 대토님이 만났는데요? 지금 8강에서 가장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딱 1경기에서 뽑혔네요. 지금 보면은 네. 저희 새로운 얼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중계했던 예전에 중계했던 분들보다는 이제 새롭게 새로운 얼굴 뭐 깨주기아님. 네. 그리고 우리 페이트 CJ의 한수님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뭐 볼리션 클럽이라던가 얼리미 클럽은 뭐 많이 봐도 사실 이렇게 이동현 선수나 이동원 선수 황구라 뭔가 이런 선수들 많이 못 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경기, 새로운 또 이런 패스플레이나 골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8강 이 4개의 경기 중에 또 한 경기만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경기를 우리 PD님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예상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챌린저스 보시는 분들, 이제 뭐 두치와 북구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대충 예상하고 있을 만한 항상 저희가 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따라옵니다. 벌칙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지난번에 이거 이후에 막 염색을 너무 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현질도 많이 했고요. 진짜. 저번에 제 기억으로 캠벨이 갈려가지고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선수가 나와서 그거를 사용했죠. 제가 그 네. 얘기 했었죠. 마이콘을 그때 센터팩에다 놔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게임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네. 보상도 받고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경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전설 A 좀 꾸준하게 찍었다고 그러지 네네. 않았습니까? 전설 C, B 막 떨어졌어요. 이번 시즌 C. 특별히 없어서. 여 화가 나!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벌칙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벌칙 뭐죠? 자. 벌칙이? 여러분, 요번에는 약간 좀 다른 벌칙. 아, 지금 나오네요. 승자 예측. 결승전 종료 후에 여러분들 예측 결과 승자가 패자를 지켜서 무작위로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강제 트레이드를 돌려야 합니다. 지금 대상자 보이시죠? 넥슨 챌린저스 담당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포티비 게임즈 PD 3인방. 지금 이제 스포티비 게임 3인방인데 네. 저는 저분보다는 저기 앞에 있는 분이죠. 넥슨 담당자. 담당자. 예예 예, 예. 저 사람 거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챌린저 담당자라고 해도 누구지 하는데 넥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스포티비 게임즈 PD 3인방 챔피언십 챌린저스 그러니까 마이너 각각 리그의 PD들이거든요. 저는 네 명 거 다 돌려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를 정말 흰머리가 나게 만든 지금 장본인들이거든. 개편. 개편? 근데 뭔 상관입니까? 저도 지난번에 살아남기 위해서 트레이드 돌려가지고 내가 전설 씨로 떨어졌다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어떤 분이 걸리셔서 트레이드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달엔 30억이었지만 이번엔 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수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A 스포츠 챌린저스 정규 시즌 5 8개의 매치 중에서 선택된 매치는 어떤 매치인지 여러분들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누가 됐을까요? 역시 우리 생각과 같았네요. 예상대로일 수밖에 없는 게 예. 프리즘 뎁도하면 챌린저스가 나은 스타. 스타죠. 엄청난 스타. 뭐 개근상을 타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츠쿨 김강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챔피언십에서 검증이 되었던 선수네요. 일단은 뭐 이츠쿨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개인기 드리블 이게 또 굉장히 강점인데 네 스타 금카를 지금 PC방 카드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센터백에 이제 또 챌린저스의 장점 PC방 네. 선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네스타는 PC방에서 나온 카드인데 금카가 달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클럽 카드는 쓰지 못해도 PC방 선수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챌린저스의 장점이고 보시면 좋은 거 다 있어요. 뭐 파워 뭐 헤더도 있고 사실 뭐 네스타 스탐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센터팩 듀오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4-1-1-2-2를 사용하고 있네요. 하나를 RAM, LAM 놔두고 RCM 지금 굉장히 되게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BA라인데 약간 이제 왼쪽으로 좀 빼주고 네. 그다음 중미 쪽에 굴리트를 오른쪽으로 빼주면서 이게 또 연계가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메이션에 뭐 4-1-3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봤었는데 네. LAM, RAM으로 놔뒀다라는 것은 어쨌든 측면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좀 더 중앙 침투를 빠르게 노려보겠다라는 네,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센터백 자체가 지금 말레스카 라인. 이 굉장히 레전드 라인 아니겠습니까? 말레스카. 예, 요게 정말로 많은 피파인들이 한 번쯤은 꿈꿨던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요렇게 쓰고 싶어 해서 처음에 레전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환호했어요, 모두들. 그렇죠. 바로 방송에서 많이 쓰고 했는데 또 요걸 또 실제로 보네요. 네, 이츠쿨 선수의 포메이션이었고요. 역시나 레전드들로 이렇게 케미를 맞춘 모습이고 프리즘 뎁도 선수의 포메이션 한번 보죠. 야, 이건 스케가 아니라 네. 프리미엄 케미네요. 프리미엄 케미. LP 그렇죠. 선수와 월드 레전드 그리고 월배를 구성해서 물론 능력치 5가 아닌 4만 받게 되는 프리미엄 케미인데 LP 선수를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LP 호날두 요 선수가 어마어마합니다. LP 호날두가 원톱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윙도 가능하고 어디다 떠도 공격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LP 호날두의 능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LP 호날두 같은 경우가 월베 호날두보다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대신에 조금 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잡혀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좀 앞에 문전에서 좀 더 빠른 몸놀림으로 골찬스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나 프리즘 뎁도 선수 같은 경우는 고강화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면서 팬들 여러분들도 항상 봐왔던 포메이션 선수들보다는 좀 더 색다른 즐거움을 프리즘 뎁도 선수를 보면서 느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PC방 선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쉐링엄, 호날두, 라우드, 브라이언 라우드 은카예요. 저건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1카 가격도 좀 가격이 좀 나가고 네. 은카까지 달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제가 알기로 100억 정도 근처 가까이
한 60-70억 넘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 좀 금액을 좀 투자한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 활약을 또 보고 싶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의 포지션을 확인했고요. 자, 과연 8강 첫 번째 경기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단판 승부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가장 우승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먼저 8강에서 살아남을지 두 명의 선수 경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궁금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명의 선수라고 한다라면 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이번 챌린저스에서 우승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챌린저스 그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죠. 비어 있는 왕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1승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명의 선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 명의 선수 제가 통화를 좀 해봤었는데 네네. 다전제라고 한다면 두 선수 다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판 토너먼트는 누굴 만나도 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단판이라는 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손가락 게임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운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아, 이번에 이 C드리블을 활용해서 바로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줬었는데 아쉽게도 헤딩이 좀 어설프게 맞았어요. 자, 쉐딩엄 다시 한번 브라이언 라우드로에게. 자, 지금 위험한 장면이 아니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실 요즘에 터치는 안 됐는데 이상하게 크로스가 좀 어설프게 올라갈 때가 나는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상한가? 내가 못하나? 이제 크로스를 잘하는 방법은 이제 그 게이지의 활용. 네. 저는 이제 제가 게이지로 크로스 유저거든요. 네. 저는 무조건 발을 잘 올려서 무조건 크로스만 합니다. 아, 말 그대로 마크만 올리는 그런 진짜 승질나는. 아니요, 마크가 아니라 네. 설크예요, 설크. 아, 설계된 크로스. 설계된 거! 어, 반니! 오른발! 야! 왼발로! 아, 반니 셀루이. 이걸 또 선방을 해내네요. 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당연히 오른발 각도를 잡았겠거니 했었는데 여기서 키보스터 활용해줬고 여기 또 운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스미스가 나오면서 왼발 왼발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쵸. 네. 자, 코너킥. 자, 굴리트 쉐링엄까지. 쉐링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쉐링엄 어때요 카드가? 쉐링엄 자체가 이제 가성비 보통 이제 요즘에 어떻게 부르냐면 급식엄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 급식 친구들도 써도 굉장히 좋은 선수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가성비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쵸. 1카기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저 선수는 뭐 우리 돈이 없는 친구들도, EP가 없는 좀 부족한 친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선수이기 때문에 참여도도 굉장히 좋고, 헤딩도 좋고, 거기에 고관까지 달아주면은 더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죠. 완벽한 공격. 이거 QW 제대로 들어갔죠? 코너킥에 반니 스텔루에 역시 아직 쉐링엄보다는 원톱에선 반니 스텔루다. 와, 역시 반니네요. 1대장 공격수고 가격 자체 1카 기준 70억 정도. 네. 지금 가정의 달 패키지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 거의 장사꾼이네요. 정도면. 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세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 시세를 읽어주는 남자 두치 아프고.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니 스텔루이가 사실 원탑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자원에선. 지금 이제 반니 스텔루이를 대체할 자원으로 하면 뭐 트레제게나 클라이베르트 정도가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홈으로와 좀 갈리는 선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누가 써도 좋은 선수기 때문에 가격을 또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뭐 같은 케미를 맞출 수 있는 클라이벨. 장면 보고 얘기할까요? 바로 뛰어. 이거 올려주자. 바로 이거 올려줘. 클라이 잡고. 야, 또 말하네요. 클라이베르트. 아, 이거 좋은데요? 왜냐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클라이베르트가 외야보다는 조금 더 잘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 외야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클라이베르트를 반니스텔루이와 짝꿍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쵸. 확실히 이렇게 뭔가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보여주는 플레이가 아니었나 뭔가 싶어요. 이 클라이베르트는 뭔가 섬세함이 있어요. 아, 정말로 발도 좋지만 헤딩도 뭔가 그 밸런스가 엄청나게 잘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네네. 월드 레전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스텝 재평가가 좀 되면서 맞습니다. 좀 좋아졌잖아요. 달리기도 빨라지고 맞아요. 당연히 외야보다는 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공중볼에서도 훨씬 유리한 게 있어서 예전에는 외야가 좀 더 비쌌거든요. 확실히 좀 차이가 났었죠. 맞아요. 예전에는 그때 클라이를 좀 사재기 해놓으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아니에요. 누가 너래요? 깜짝 놀래. 네, 저는 아닌데 네. 누가 사놨을까 그걸 또 많이 사놨더라고 내 친구도 그렇고. 아, 근데 생각보다 프리즘 뎁도가 힘을 좀 못 쓰는데요? 지금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긴장 될 겁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는 쫓기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이 세 골을 집어넣을까? 전술적인 좀 분명히 변화를 줬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걔가 뭐 거든 말씀 더군다나 저 이츠쿨 김강 선수가 스탄까지 여기 바로 또 올려주겠네요. 측면에서 또 한 번. 아, 요거는 조금 게이지가 약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도 많이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굴리트 마르세유 플롯
이게 두주 2점을 먹고 있는 자의 여유 아닙니까? 마르세유를 돌고 바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때리는 요거 좋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강 선수가 코너킥 보고 말씀드리죠. 코너킥은 또 한 번의 찬스인데 이번에는 무난하게 지나갔고 김강 선수가 임진홍 선수와 같은 지금 PC방에 있으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얼리미 선수, 이츠 선수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김강 선수를 엄청 이기도록 해주기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네. 저는 한 번도 감동받은 게 정말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 통화를 합니다. 이분은 아 저는 다 연락해보고 정말 뭐 하고 준비된 있는지. 남자 너 뭐 하고 있니? 이러고. 아니 정말 뭐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김강 선수 특히나 저랑 동갑이어서. 아. 네, 그리고 우세영 선수는 뎁도 선수 또 챌린저스에 정말 많이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서 밀어 넣는 슛까지. 좋았어요. 이거 굉장히 또 안정화죠. 좋았고. 저는 이 QW가 사실 반니스텔루이한테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잘 못 잡아요. QW를 주면 약간 좀 둔하게 잡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타이밍이 좀 좋았기 때문에 김강 선수의 어떻게 보면 선취골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반니스텔루이가 일단은 안정성은 엄청나잖아요. 한 번 골을 넣었다면 골 결정도 굉장히 좋고 뭐 헤딩도 되게 좋고 하니까 확실히 큐떡 자신감 있게 줬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니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참여도가 공격 참여도가 3이 아니어서 네. 높음이 아니어서 아 생각보다 왜 이렇게 골문 아까지 잘 안 올라가지 하는데 뭐 천천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QS로 계속 끌어올려주면 되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글리트 또 한번 연기해줍니다. 잘 안 풀리는데요 대표 선수가 오늘 크게 뭔가 이렇다 할 공격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뎁도 선수의 지금까지 챌린저스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개인기도 많이 또 한 번 위에 열렸죠? 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스탐에게 완벽하게 일으켰고 네. 거기다가 스탐이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수비수잖아요 스탐은. 엄청나죠. 수비수 1대장. 수비수 1대장 역시 오늘도 이것도 바로 아 늦었어요. 보내주기에는 좁지 않았고요. 한번 그냥 올리고 크로스로 한번 1점 따라가. 아 요거는 방금 제 모습을 실측에서 제 모습 본 것 같은데요. 딱 그 모습 본 것 같아요. 예예. 예. 저런 그냥 클라이가 가고 또 또 한 번 반니에게 반니. 아우 요거는 또 막힐 만한 예, 주였습니다. 반니가 이런 거 이런 것만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주면은 뭔가 더 비싸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반니에 정말 그 아쉬운 거 하나만 찾아봐라. 본캐에 반이 있어요? 전 있어요. 저는 쓰거든요. 예, 스트라이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 이거 뭐 헤딩도 파워헤더가 있어서 그냥 다 내리 꽂아버리고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에서는 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로번 로번이 자 드로그바를 투입을 하면서 지금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드롭바를 쓰고 있는데 다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롭바를 왜 넣었을까? 드롭바 싫다고 싫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 근데 예전에는 정말 드롭바 이브라이모빗 질라탄과 함께 정말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저도 구엔진 때 가장 사랑하던 서 이거 또 열렸고요. 바로 드라위. 또 주고요. 반니? 반니? 와 이걸! 안 넘어졌어. 반니 안 넘어졌어. 아직 골 있어요. 이걸 버티니까 반니를 쓰는 거죠. 자 반니 자 드리블로 바로 주고요. 비에이라. 아 아쉽다. 이거. 네 생각보다 반니가 이 정도 볼을 잡고서 드리블까지 해주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오래 버텨준 거예요. 자 드로그바. 바로. 큐터 이거 좋았어요. 이거 골이야 골. 아 안돼 안돼. 근데 한 번 더. 하지만 스탐에게. 아 드로그바 확실히 이번 엔진의 한계인가요 드로그바. 아 스탐에게 또 한 번 지워집니다. 디디의 드로그바. 스탐 확실한 지우개예요. 여기서도 후바우드. 아 근데 2대0이어서 프리즌 뎁도가 이렇게 쉽게 탈락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탈락의 종착역까지 온 것 같아요. 80분입니다. 5번 두 골을 넣어야 5번, 되는데 5번 드롭바 주고요. 여기서 고민하겠죠. 바로 A패스로 주려고 했었는데 아 굴리티에게 또 한 번 무너지는 디디의 드로그바. 자, 이 자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바로 슛 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7을 눌러서 한 명 부른다고 한다면 부르진 않네요. 바로 슛 할 것 같은 느낌인데 히바우도 지금 서 있어요 길에. 로번 왼발이니까 이거는 슈팅 바로 가겠네요. 자 제라드로. 제라드. 패스. 이거는 네.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만큼 그쵸. 김강 선수도 생각하지 못한 플레이가 됐네요 이거. 그리고 김강 선수도 생각 못했고 지금 선수들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일루? 네. 라고 하면서. 왜 일루? 네네 지금 어떻게 한 게 없습니다. 자 로번. 자 로번. 만의 걸 보여줘야죠. 프리즌 덱도. 지금까지 정말 좋은 A패스 주고요! 이거 굉장히 좋았어! 와, 이 A패스가 커서를 다 풀어버리면서 바로 또 한 골! 한번 정확히 볼까요? 이게 프리즌 덱도 선수가 A패스가 정말 작긴데
ZA 하면은 조금 더 낮게 줍니다. APS는 조금 더 위로 뛰어서 주고, 요거는 APS 같은 느낌인데, ZA 하면은 좀 더 낮게 빠르게 주기 때문에, ZA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선수들의 좀 추세가 있거든요. 자, 지금 90분인데, 조금만 또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엔진상 요거 이제 불 것 같아요. 주고 뛰어. 자, 클라이. 한 번 더 세게 박아버리네요.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조금 길게 걷어내면, 시간이 있을까? 자, 라우드룸. 아, 역시. 이렇게 해서 들어버리네요. 2대 1로 이축훈 김강 선수가 프리즘 뎁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와. 가져갔습니다. 재밌었어요.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2대 1.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건 프리즘 뎁도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여러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공격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장기인 APS, ZAPS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 그만큼 김광 선수가 좀 수비를 잘 해낸 거겠죠. 그렇죠. 많이 연습을 한 것 같고 지금 PC방에 모두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옆에서 코칭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그렇죠. 더 긴장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 김광 선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하필 우세영 선수가 좀 개인적으로 학업에 좀 바빠서 열심히 연습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쵸,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도 좀 이렇게 먼저 해야죠. 당연하죠. 그쵸. 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지금 아직까지 8강의 다른 경기들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 끝나는 대로 바로 결과 집계는 해드리겠고요. 잠시 그래서 제가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래서 우세영 선수가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게 팔이 좀 안으로 굽잖아요. 물론 김강 선수 정말 좋아합니다. 네네.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네.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기 없게요. 근데 네네. 우세현 선수 진짜 옛날부터 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맞아요. 약간 정이 가잖아요. 거의 뭐 한 매 달마다 봤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쵸.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 보는 것처럼 봐서 저도 응원을 좀 했지만 네. 되게 공격력이 기존에 했던 그런 공격력보다는 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보면은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개인기를 많이 치진 않지만 말 그대로 상대방의 수비에 압박에서 벗어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던 맞아요. 그런 우세현 선수였는데 너무나 아쉬웠고 자, 과연 저희가 8강 1경기를 제외하고 2, 3, 4경기는 또 어떤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했는지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누가 올라갔을까요? 자, 과연! 이제 글로 올라갔고 황구라님! 오 닉네임부터가 뭔가 볼 수 있어요. 황구라 재밌을 것 같아. 이름이 너무 저분 거 굉장히 보고 싶네. 구라구라 황구라님 일단 네. 뭐 종필님도 있고 깨주기아님 올라왔네요. 아 결국 올라왔네요. 왜냐면 저희가 또 사전에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관심을 가졌었던 아무래도 얼리미 클럽이 워낙 또 UEFA 클럽도 그렇고 굉장히 명문인데 두 분 다 탈락을 하면서 요즘 신흥세력으로 뜨고 있는 프리즘 종필링 프리즘 클럽 같은 경우 신흥세력인데 종필링과 깨주기아님까지 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경기가 또 3대 0이라면은 네. 골이 정말 많이 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 뭐 요즘 수비 AI가 좀 좋아서 네 맞아요. 이 정도로 골이 많이 나진 않는데 자 한번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4강에 진출한 선수 이축훈 그리고 서울의 인천의 볼리션 황구라 그리고 경남 부산의 프리즘 종필 선수 그리고 경기 시 경기 뒤에 깨주기아 님까지 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강 진출한 지역 유저 전원에게는 천만이피! 천만이피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챌린저에서 한 번 참가했을 뿐인데 천만이피 확보하신 겁니다. 내가 뭘 사고 싶었는데 천만이피가 없어. 그랬을 때 딱 받아내는 거죠. 우리 지역 또 탈락했나 보다. 우리 지역. 나는 경기 CD 깨주기야. 우리 지역 서울 빈대 또 탈락했나 봐요. 깨주기야님 감사합니다. 천만이피 잘 받을게요. 네 정말 속상하네요. 정말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4강 경기 바로 들어가겠고요. 8강 1경기 재밌었죠? 저희가 다시 한번 역시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런 화려한 경기를 첫 번째 봤으면은 네.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더 눈이 높아지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주기야님이 좀 뭔가 경기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골을 많은 거 보니까. 네, 깨주기야님이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까지는 전강판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순위 경기에서. 오, 순위 경기에서. 네, 순위 경기에서도 지금도 혹시 전강판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적어도 10위권 이내에 들고 있지 않나 이번 시즌에서. 저도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지고 해서 어쨌든 저는 10번 저도 한 판 이기면 이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되게 승질나게 하시지 않을까. 제 아이디를 알면 저한테 욕하실 거예요. 아이디가 그때 밝혀졌잖아요. 안 밝혔어요. 아, 안 밝혔나요? 자막엔 안 나가고 예, 다시 보기 하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그때 그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이 그 아이디를 얘기해가지고 제가 잠시 네네. 화가 났었는데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 예. 알았죠? 아이디를 얘기하면은 순위 경기할 때 조금 좀 이렇게 얘네를 너무 많이 지켜야 된다고 해서 볼을 돌리기 좀 아쉽잖아요. 네, 네. 이게 왜냐면은 정말로 볼을 돌리는 게 아닌데 네. 나는 천천히 연계를 하는 건데 이게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볼 안 돌리죠 평상시엔? 저요? 네. 저는
볼 돌리기 전에 끝나요. 아, 이미 한 3대 0으로 지고 있어서. 네, 네, 네. 아, 나는 지고 있는데 돌릴 수 없잖아. 아니, 도대체 순위 경기 실력 어느 정도 실력 갖고 있는지 궁금해. 전설 B. 아, 진짜요? 예. 저번에 월클 정도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 많이 올랐죠. 저도 맨날 보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와서 중계하고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보기만 해도 들어갑니다, 시청자는. 구라 막 채팅창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분들은 장난을 이렇게 치시는 분인데. 뭘 장난? 난 두치 아프고 팬들은 그런 장난 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난 꾸러기들이에요. 꾸러기들이라고? 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나를 마이너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인데 이제 올라가 이제 더 한 번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구나. 챔피언십까지 좀 힘들어. 챔피언십까지는 챔피언십엔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 누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4강 준비가 됐다고 들어온 건가요, 지금?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4강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